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이번 13강에서는 3D 모델링 기능과 연습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이번엔 참조 형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조 평면, 두 번째 참조 축, 세 번째 참조 점, 이렇게 총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CAD에서 참조 형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면이나 축, 점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텀 플랜, 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 방향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서 작업의 편리성을 많이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데이터 박스가 하나 있어야 연습 예제를 해보기 쉽기 때문에 박스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선택해서 XZ 플랜 선택해서 원점으로부터 대략적인 박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한쪽에 라운드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필렛 선택해서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해주시고 R값을 대략적으로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볼 것이 이제 컨스트럭트를 확장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그룹, 다음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이제 평면, 데이터 평면을 생성하는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축을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점을 선택하는 항목인데 순서대로 한 번씩 다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참조 형상이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오프셋 플랜입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정말 선택하는 면과 그 면과의, 디스턴스 거리 값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 면에서부터 X축으로 30만큼 떨어져 있어라. 또는 마이너스 30만큼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거리를 띄우면서 참조 플랜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데이텀 플랜을 생성을 완료했고요. 요거는 잠시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확장해 주신 다음에 플랜 1번을 이렇게 전구를 꺼서 잠시 숨겨둔 상태로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랜 같은 경우는 플랜 앵글입니다. 이제 모서리를 통해서 각도로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선택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시고 라인을 선택해달라고 하죠. 어떤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라운드 있는 형상은 당연히 선택이 안 되고 직선 선택 형태의 모서리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을 해서 각도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30도, 60도, 90도 이런 식으로 이 모서리를 지나면서 유지하면서 0도부터 360도 사이까지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로서 조절하는 플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탄젠트 플랜입니다. 탄젠트 플랜 같은 경우, 일단 탄젠트 플랜은, 이제 면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직선인 면은 탄젠트 할 수가 없죠. 직선인 면은 선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준 이유가, 탄젠트 플랜을 한번 생성해보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라운드 진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처음에 위에서 바라보는 게좀더 정확하겠네요. 탑 뷰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라운드를 정확하게 수직인 상태로 두고 플랜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0도로 측정이 됩니다. 화살표를 돌려보시면 계속 탄젠트를 유지하면서 원이 기존엔 이렇게 있었겠죠. 라운드를 정상적인 원으로 생각을 했다면 계속 탄젠트를 이루면서 회전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각도로서 줄수 있는데 두 번째 플랜 앵글은 모서리를 이용해서 각도를 준다면 세 번째 탄젠트 플랜은 탄젠트한 면을 기준으로 각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생성된 것들은 전부 일단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플랜 중에 하나인 미드 플랜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 데이텀 플랜을 보시게 되면 중앙을 기준으로 모델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절반을 가로지르는 또는 프론트에서 바라봤을 때 X축 방향으로 정확하게 반을 가로지르는 플랜이 없죠. 이 상태에서 미드 플랜을 생성을 해주려면 미드 플랜을 네 번째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쪽 면을 선택해주고 당연히 미드 플랜이니까 두 가지의 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고할 것은 이렇게 이쪽 면을 선택을 했는데 이쪽 면의 수직인 이쪽 면을 선택을 해주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드 플랜 선택을 해주시고 앞쪽 면을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키 없이 반대쪽 면을 평행한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정확히 이면과 이면 사이에 미드 플랜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 미드 플랜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어떤 객체를 만들고 바디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대칭 복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칭 복사 이제 미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앙에 완전히 대칭되는 위치에 그 플랜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미드 플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플랜 스루 투 엣지입니다. 두 개의 엣지를 지나는 그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개의 엣지, 그러니까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그냥 뭐 옵셋 플랜 값 0을 준 거와 같은 이치니까 요거는 대각선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모서리와 아래쪽 대각선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시면 요런 식으로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가 정확히 관통하는 그런 형상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랜 스루 트리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두 개의 모서리를 관통하는 플랜을 만들었다면 요거는 세 개의 꼭지점, 세 개의 점을 이어서 플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기능을 선택해 주시고 세 개의 점이니까 이렇게 저는 선택을 해 볼게요. 이쪽 두 개와 이쪽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있는 또는 이쪽 모서리, 아래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플랜이 생성이 가능하겠죠.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숨겨 두시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ane tangent to face to at point입니다. 요거는 tangent 하면서 포인트와 접한 플랜을 생성을 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라운드 진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라운드와 포인트가 정확히 만나는 그 지점에서 플랜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숨겨 두시고 다시 확장해서 자, 다음으로는 plan along path입니다. 어떠한 경로를 따라가면서 플랜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한 모서리와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일 위쪽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0.23이라 되어 있고 요거를 쭉 끌어보시면 이쪽 부분이 0이라고 들어왔죠. 그럼 여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끝점을 1이라고 봤을 때, 10%의 비율의 위치에, 플랜을 생성하겠다. 또는 절반 위치에 플랜을 생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로를 따라가면서 플랜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숨겨두고 다음으로는 이제 축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축은 굉장히 간단한 축인데 실린더, 콘, 토루스 같은 것들을 관통하는 중심점을 관통하는 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라운드를 졌기 때문에 라운드의 정 중심에 해당하는 축을 바로 간단하게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장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축 아이콘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탄젠트 면만 선택을 해주시면 정확히 이 라운드 정 중앙에 축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도 잠시 숨겨 두시고 두 번째 축 요거는 이제 어떠한 면에 포인트를 찍어 줌으로써 거기에 바로 축이 직각으로 생기는 건데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윗면에 한번 찍어 주시면 찍어주는 위치에 생성이 돼요. 한번더 클릭하면 취소가 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그 클릭한 위치로 축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요거는 정확한 위치에 생성을 할수 없고 마우스로 찍어주는 임의의 면에다가 수직하게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좀 위치가 불안정해서 수치상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일단 꺼보도록 하고 다시 확장을 해서 세 번째 엑시스 트루 투 플랜입니다.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일단 플랜을 두 개를 좀 켜볼게요. 적당한 플랜을 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 두개 플랜을 빼고 나머지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플랜이 있고, 이 플랜과 플랜이 지금 현재 서로 관통하고 있는 위치에, 플랜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확장을 하셔서, Access Through 2 플랜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플랜을 선택만 해주시면, 요런 식으로, 확인을 눌러서 한번 축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교차하는 플랜과 플랜이 교차하는 위치에 축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플랜을 꺼보시면 이런 식으로 축이 생성이 되었죠. 그 다음 축 같은 경우는 이제 투 포인트 축입니다. 투 포인트 축. 요거는 이제 점과 점을 잇는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점과 반대쪽 상단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점과 점을 그대로 통과하는 그러한 축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숨겨두시고 그 다음 트루 엣지 엑시스 트루 엣지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모서리를 그대로 축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엣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모서리를 선택해주면 바로 축이 생성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는 모서리를 눌러줌으로써 바로바로 축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엑시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과 그 면에 찍어주는 포인트의 수직인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축들을 잠시 꺼보고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쪽 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면을 선택하는데 선택을 두개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포인트 선택을 해주시면 면에 수직하지만 이 포인트를 통과하는 그러한 축을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 생성까지 전부 완료가 되었고, 이어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의 벡터 같은 경우는 이 모서리를 전부 다 포인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에 새게 만드는 꼭지점 같은 경우를 찍어주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점이 생기죠. 이쪽엔 없는데 바로 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스루 투 엣지. 이 포인트 스루 투 엣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모서리가 만나는 그 접점에 포인트를 생성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왼클릭으로 두 개의 이런 모서리를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에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거는 포인트 스루 트리 플랜입니다. 세 개의 플랜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교차하는 위치에 이제 점이 생성이 되는데, 일단 플랜이 있어야 되니까 플랜을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을 좀 무작위로 킨 상태에서 기능을 들어와서 플랜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플랜을 선택을 해줄 건데요. 먼저 이 플랜, 플랜 6번과 플랜 5번, 그리고 플랜 4번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의 위치는 세 개의 플랜이 정확하게 교차하는 점을 뜻합니다. 나머지 플랜들은 일단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불체의 거의 중앙 쪽에 점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포인트 센터 오브 서클, 스피어 토루스, 어떤 원과 스피어 토루스 거기에 중심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바로 생성을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를 한번 옆에다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에서 스피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대략적인 위치에 구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중심에다 포인트를 생성을 하려면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기능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바로 구만 선택을 해주시면 한 번에 바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point at edge and plane입니다. 어떠한 모서리와 플랜이 정확하게 교차하는 위치에 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 하나와 요런 축 하나와 플랜을 한번 켜볼게요. 축은 요런 요 축을 한번 키고요. 그다음에 플랜은 이 플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여기 부분에서 교차하겠죠. 이 축과 이 플랜이 교차하는 지점. 그래서 마지막에 확장을 해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축 먼저 해도 되고 플랜 먼저 찍어주셔도 됩니다. 순차적으로 찍어주시면 정확하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플랜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여기가 교차라고 생각을 하시냐? 말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플랜은 보여지기 위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 플랜은 무한대의 공간입니다. 무한대의 공간. 그래서 이 끝점을 잡아서 끌어보면은 플랜의 위치나 크기도 조절을 해주실 수 있고, 굉장히 무한대로 뻗어져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을 포함한 참조 형상 생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14강에서는 인스펙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